햇살이 따사로운 5월의 어느 날, 아주 편한 자세로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고 있는 저를 방해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니. 야, 잠 안 나 이거 야. 아? 꿈이야? 뭐예요? 아니. 뭐예요? 일해야죠. 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아, 맞다. 나 오늘 녹아랐지. 미안해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네. 모자 쓰고. 준비 완료 하시죠. 일하러 와놓고 오히려 큰소리친 저라는 사람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오늘 제가 만나볼 주인공은 2004년에 한국으로 시집와 어느덧 20년 가까운 세월을 한국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남풍씨였는데요. 오늘 그녀의 하루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읍면 남풍씨의 집. 남풍씨의 하루는 새벽 6시 30마리의 소 먹이 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여기 계셨네요. 한참 찾았어요. 네. 아니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를 여기로 오라고 초대를 해주셨다면서요. 네. 왜 이렇게 일찍 부르셨어요? 아, 요즘 제가 한참 바쁜데. 네. 어서서 잘했어요. 아, 많이 바쁜데. 네. 일할 거리가 많아서 좀 도와줘라. 네. 남풍 씨의 모습을 보면 소먹이 주는 게 별게 아닌 듯 보였는데요. 우와, 이것도 쉽지가 않네. 무겁다. 뭐야? 막상 제가 짚을 모아 소 앞으로 갖다 주는 게 힘이 꽤나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일을 남풍 씨는 벌써 20년째 하고 있었는데요. 농번기다 보니 얼른 소에게 먹이를 챙겨주고 다음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양상추는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따로 수확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상품 가치가 떨어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한데요. 하지만 오늘은 양상추 수확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남풍 씨와 제가 했습니다. 준비 완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모내기입니다. 전날 비가 많이 온 데다 날씨까지 쌀쌀해져 자칫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종. 서둘러 논에 옮겨 심으면 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안에 모종 심기를 끝내려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모종을 언제 다 심을까 벌써부터 까마득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다행히 도와주는 손길이 여럿 있었는데요. 계절 근로자로 베트남에서 입국한 남풍 씨의 두 동생이었습니다. 아니 기계가 아무리 도와줘도 이 모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맞아요. 사람 있어야 해요. 맞아요. 마침 또 옆에서 너무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제 동생. 그 전에 제가 뭐 냈기 한다 하면은 되게 걱정했어요. 힘드니까. 네, 동생들이 와서 같이 하니까 되게 편해요. 누나랑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건 어떠세요? 남중이 제일 싸우 깜냥 싸우. 재밌어요. 누나 얼굴 오래 볼 수 있어서 좋으시죠? 아, 너 옆 제일 예쁜 예이다 타타. 네, 좋아요. 일도 하고, 누나도 보고, 네, 돈도 벌고. 기계가 완벽할 수 없다 보니 뭐가 뜨거나 비면 손 모내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운 나라에서 온 남풍 씨도 뙤약볕 아래에서 손 모내기 하는 건 힘들기 마찬가지. 그런데 한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안 그래도 적응하기 힘든데 모내기까지 하려니 괜히 서러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네요. 신랑이 못 해오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냥 이제 가서 했어요. 날씨도 뜨겁고 또 눈에 빠지잖아요. 딸이 이게 들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이제 점심 먹는데 아주 그냥 울었어요. 자투리 땅 하나라도 허투루 노는 법 없이 뭐든 심는 천상 한국 농부인 남편. 때론 남편의 지칠 줄 모르는 농사 욕심에 한숨이 나오다가도 어느새 손에 흙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그 노래 좋아해요. 무슨 노래? 혼자 안 있는 나? 뭐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힘겨운 시간을 마주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오뚜기처럼 다시 씩씩하게 일어선 남풍씨. 그런데 어느 날 노래처럼 그녀에게 소중한 한 생명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딸 민정양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한국말 배워서 그리고 이제 또 딸이 가졌잖아요. 아, 뭐 어떻게 해도 이거네야. 한국에 살 수 있다.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강인한 모정은 남풍씨의 인생 나침반을 바꿔놓았고 어느 순간인가 남편 못지않게 농사일에도 적극적인 남풍씨. 옆에서 보니까 이 남풍씨가 여러모로 일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참 고생스럽죠. 시골에 와 이렇게 어디 시내에서 시집 갔으면 편할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가 애 먹는 거죠. 아니에요? 행복했어. 아, 행복했어. 지금도 행복하시잖아요. 네, 행복해요. 아니 어떤 아내예요? 이쁘고 사랑스럽지? 오, 아유 고마워요. 남풍 씨의 밝고 고운 마음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있었는데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 남풍 씨와 함께 집으로 향했는데 어머나, 이미 점심 식사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엄마 제가 만장 꺼내니까 요거를 안 받으실... 베트남에서 친정엄마도 함께 오셨나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웃주민이더라고요. 만나보고 그랬더니 애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하다 보니까 뭐 진짜 딸처럼 예, 딸처럼 얘도 잘하고 뭐 서로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딸도 우와. 잘하고 우리 딸도 얼마나 잘한지도 몰라 얘한테. 요즘처럼 바쁠 때면 집 청소까지 해줄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니 남풍씨의 인품도 마을에서 인정. 활기차고 따뜻한 남풍씨의 심성이 묻어나는 푸짐한 한 끼 밥상이 차려지는 찰나. 가족처럼 지내는 또 다른 이웃이 방문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두 동생과 이웃들까지 북적북적 남풍씨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남풍씨를 향해 이웃사촌 최성수씨는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시집까지 출간할 정도로 남풍씨는 이웃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젖대느라 어미와 갈라놓았던 송아지가 울타리를 탈출했다. 뻗대는 송아지 목줄을 당기다 남풍이 스르르 줄을 늦춘다. 20살 어린 나이 엄마 곁을 떠났던 송아지 같은 시간이 되살아나서였을까. 우선 밝아요. 굉장히 밝고 맑고 근데 밝은데 내면에 슬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시는 그런 대조가 있어야 좋은 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딱 시적인 사람이죠. 제 생각에는 제가 진짜 잘한 거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까지 나오는지 그게 좀 지금도 그래요. 되게... 처음 낯선 한국 땅, 시골 마을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남풍씨. 하지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더 많이 행복하길 우리 모두 남풍씨의 내일을 응원할게요.